자, 13장입니다. 재활구청 기신의면 어충정호의 하유명 불릉청 기신이면 여청이네 하오. 이 재활 구정 기신이면 여기 이제 통치자 입장으로 말한 겁니다. 이 구자는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. 진실로 그 몸을 바르게 한다면 어종정호예. 이거 어종정이라는 것은 정중인입니다.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죠. 정사에 정사를 종사함에 하유 하유라는 것은 하유어난 뭐 그런 말이에요.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? 하유며 그 말은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?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 말이에요. 불릉정기신이면 여정이네 하오. 능히 그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여정인 다른 사람 인자지요. 남을 바로 잡는 데에 어떻게 할 것인가. 이거 참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. 이게 실천하려면 어려운 자리예요. 거기 쌍봉요시왈 한 거 한번 보세요. 쌍봉요시왈 종정 여 위정 부동하니 위정시 인군사요 종정시 대부사라. 여기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.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거예요. 종정 정치에 종사한다라고 했고 위정 정치를 한다라고 했어요. 그죠? 종정과 위정이 같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. 위정은 시 인군사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임금의 일이고 종정 정치에 종사한다는 것은 대부의 일이다. 이렇게 본 거죠.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직책을 이렇게 구분해서 본 겁니다.